그날 오후 나루시 앞으로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다. 네, 제가 한국입양부의 반평균 입양교육 강사를 하고 이렇게. 두 딸을 입양하고 키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나루 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년 전부터 입양 교육 강의를 다녔었다. 출산과 입양으로 네 아이의 엄마가 된 나루 씨.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는 대신 자연스레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엄마는 낳지 않았고 다른 엄마가 낳았을까? 뭐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대답을 해요. 낳아주신 엄마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너를 키울 수가 없게 됐어. 근데 이렇게 그래서 더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라고 엄마가 낳아주신 분이 너를 이렇게 입양을 보낸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왔어. 엄마? 잘 뭐하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부부.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많은 시간을 아이들의 이야기로 채워나간다. 아유, 많이 컸다잉. 사랑만 주겠다 마음먹었지만 육아는 난이도 높은 현실이었다. 이제 저랑 보배랑도 좀 다투는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오빠랑도 싸우고 둘째랑도 싸우고 넷째랑도 싸우고 그 중심에 꼭 보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보배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동영상을 배우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얘는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 내가 사랑을 조금 더 주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더 안아주고 더 뽀뽀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배가 이제 샘물이를 이제 더잘 챙겨주고 오빠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오빠들과 동생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딸아이에게 말해준다. 어떤 순간에도 너를 사랑한다. 올겨울 마지막 눈이 내린다. 막내는 오늘도 아빠 품에 안겨 어린이집 차에 오르는데 너무 급해 신발도 못 신겨 왔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한다. 집에 남은 새 아이들. 귀한 눈을 이대로 보낼 순 없다. 그죠. 제주도에서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 완료. 자기야. 소복소복 눈 위로 천진한 웃음이 쌓인다. 눈을 굴려서 눈을 여기 안 가는데? 어? 눈사람을 만들자. 오, 아빠 엄청 많이 만들었어. 큰 거.
스마일.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은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